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정훈 대표입니다. 와, 차량 판매 영상을 진짜 얼마 만에 찍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소개시켜드릴 차도 있고, 또 오늘 좀 새로운 컨셉으로 한번 차를 찍어보려고 해요. 옆에서 끄덕끄덕거리고 자꾸 눈이 가는데, 또 우리 새로운 편집자분께서 왔어요. 와, 오셔가지고, 차를 이제 기존에 편집을 하시던 분인데, 차를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죠. 면허가 아직 없고, 이제 면허를 따려고 준비 중이시고, 근데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뭐 로어암, 뭐 하체, 뭐 등속 조인트 막 이런 단어들을 쓰면 사실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편집자님도 편집을 할 때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좀 편집하기 수월하니까 오늘은 초보자 전용 좀 알려드리면서 편집자님처럼 차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 눈높이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편의점이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일까요? 잘 모르겠죠? 이렇게 차만 봐도 옆에 지금 연하들이 서 있는 차 이름 뭐예요? 로체입니다. 아, 로체 정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차는 기아의 로체 이노베이션이라는 차량이에요. 이제 로체 다음으로 나온 차량이고 연식은 2008년에 등록되고 2009년식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뭐 키로수는 12만 5천 키로 탄. 키로수가 짧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죠. 10만이 넘었으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1년에 차를 2만 키로 탄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차가 보통 13년 정도 된 거죠. 그럼 13 곱하기 2 하면 26만 키로를 타야 적정 키로수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 등록에 12만 키로 탔어요. 키로수가 적나요, 맞나요? 상당히 적은 축에 오늘 저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상당히 적은 키로수에 속하는 차량이에요. 키로수가 짧으면 중고차 가격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는 게 엔진은 그냥 뭐 한 50만 이렇게 타면 못 타게끔 돼 있어요. 기계다 보니까. 그래서 엔진 수명을 때 보통 차량은 한 2, 30만 이렇게 탄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20만까지도 사실 너무 적고 한 30만까지가 차량 수명이라고 그냥 보통적으로 따질 경우의 수는 많지만 보통적으로 아 30만 됐으면 폐차해야지 라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차량은 그럼 1년에 2만 킬로 타니까 앞으로 몇 년을 탈 수 있다? 1년에 2만 킬로니까 10년을 타면 20만이겠죠. 한 10년 정도는 더 타도 끄떡 없을. 대학 나왔다가 산수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사담이 길 거예요. 저 근데 이런 또 영상을 좋아해 주신 분이 계실 테니까. 어쨌든 이 차량은 코드가가 43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제가 누구예요? 김정훈 대표님. 왜 이렇게 말을 못 하세요? 네. 저 대표잖아요. 그렇죠? 다른 딜러들이 나와가지고 430만 원짜리 430에 팔면 어쩔 수 없는 점은 전 대표인데 뭔가 그래도 대표가 찍는데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디스카운트를 해드려야죠. 우선은 수수료 저희가 30만 원을 받아요. 수수료 30만 원 받는데 요거 안 받겠습니다. 수수료 안 받고 430만. 편집 영상 하면서 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한번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잘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게 430만 원으로 사실 이렇게 이제 딱 우리 편집자 실력을 좀 봐야지. 딱 카매니저라는 전산이 있어요. 중고차는 딜러들이 이제 부동산처럼 이런 걸 좀 보고 이제 여기 가격에 맞게끔 내 차가 어느 정도 싼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요 차량은 딱 해당 연식 2008년식 이상 키로수 15만 키로 이하로 봤을 때 최저가에 걸리는 차량입니다. 뭐 그럼에도 싼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표니까 뭐가 좀 달라야 되니까 자 우리는 대본이 없어요. 그렇죠? 얼마 디스카운트 해드릴까요? 야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얼마 할인 해드릴까요? 50만 원. 그 이번 때만 나오고 그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좋습니다. 대본도 없고 한데 우리 편집자님께서 50만 원 디스카운트 해주라고 했으니까 380 맞죠? 380만 원 이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흰 색깔입니다.
정말 인기 좋은 흰 색깔 차량이고요. 앞쪽 뭐, 아, 그러면, 아, 김정은 대표도 뭐 좀 손해보고 장사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고가 심하게 있겠지. 그쵸? 사고가 있으니까 조금 싸게 주는 거 맞죠? 딜러도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이 차량은 지금 보자, 보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사고가 한 번도 없어요. 좋죠? 근데 편집장님 지가 꺼내게 생겼어. 자, 오늘 이제, 손 들었어요. 손 들었어. 지금 사고 싶은 욕구가 좀 생겼고요. 중고차는 사고 유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세부 상태도 정말 중요해요. 사고는 없어도 막 누유가 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편집자님은 이제 중고차 살 때 딜러들 말을 이제 믿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나쁜 딜러들 많은 거 솔직히 알고 있죠. 근데 나쁜 딜러들이 많아요. 그래서 딜러가 이거 사고 없고 누유도 없어요 그러면 말뿐 말로만 믿어야 되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능 기록부, 나라에서 인정한 곳에서 차량을 검사하고 성능 기록부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틀리시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성능 기록부상 올 양후 뜨는 차량입니다. 누유도 없고 뭐 미세 누유조차도 없는 좋은 차예요. 알겠죠? 이제 또 내가 이 차를 살라고 하면 그 편집자님처럼 첫 차도 좋아요. 우선 금액대가 저렴하니까 또 생긴 것도 나름 준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는 알고 차량을 사야 되니까 차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본넷이라고 합니다. 본넷 이제 엔진 위에 커버죠. 우선은 펄이에요. 펄이 뭐예요? 색깔이 그냥 흰색이 아니고 이제 흰색과 진주 색깔의 이제 펄, 쩌쩌쩌쩌 이렇게 좀 예쁜 비싼 컬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본넷이나 범퍼 부분 상당히 깨끗합니다. 연식이 오래되면 이 라이트에 백화 현상이라고 하얘지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이 관리가 깨끗하게 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편 넘어와서 보시면 이제 휀다 부분, 이게 앞 휀다 부분 깨끗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가까이서 찍을 수 있나요? 네. 정말 뭐 작게 뭐 스크래치 정도는 있는데 그래도 좀 중고차고 시간이 좀 지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지금 80% 이상 남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이제 보통 한 20% 30% 남았을 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80%가 남아서 많은 시간을 더 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중고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소모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차값이 아무리 싸도 사가지고 뭐 소모품을 싹 갈아야 된다고 하면 100만원, 200만원 돈 터지면 이거는 싸게 사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모품의 상태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80% 이상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요 차는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루프 스킨 뭔지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위에 차 한번 찍어주세요. 요 차는 그냥 색깔이 아무것도 없이 흰 색깔이죠. 네. 근데 요거는 이렇게 검은색 돼 있죠. 그냥 요런 거 그냥 루프 스킨 스티커로도 붙일 수 있고 유리 형태로도 붙일 수 있어요. 네, 좀 그냥 멋있게 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찍어주시고 사이드 리피터, 이걸 사이드 리피터라 그래요. 없는 차들도 있는데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안전성에 좀 더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보이다시피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라 많이 깨져있는 차들도 있지만 요 차는 깔끔하다는 거. 네. 그리고 아직 차가 없어가지고 요 기능이 있고 없고의 불편함을 모르실 거예요. 손잡이 보시면 이 네모딱지만한 버튼 있죠? 그래도 이거는 뭔지 알 것 같은데 뭘까요? 문 열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누르면 문이 잠기고 열리고 해. 근데 없는 차를 타면 문 잠글 때 어떻게 잠가야 돼요? 키 돌리고 꽉 문 열 때 그 리모컨을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차는 멋있게 가가지고 띠딕하고 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도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뭐 요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나오고 있나요? 네. 아, 잘 나오고 있죠? 네, 뒤쪽 이제 뒷도어도 뒤 휀다도 크게 뭐 스크래치가 가 있거나 흠집이 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없죠. 아니 보면서 안 좋은 거 같은 거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줘. 내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구독자 입장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궁금하신 것도 다 물어보세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앞에랑 같게끔 한 80에서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죠. 네, 뒤쪽 넘어와서 보시면 이제 트렁크 리드. 이제 보통 이제 요거 트렁크라고 부르죠. 정말 뭐 트렁크 리드라고 저희 표현을 하고 뒤에 범퍼 부분도 이제 크게 흠집이 나거나 스크래치가 있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이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밑에 물이 떨어지는 게 보이세요? 네. 이런 차를 사면 돼요, 안 돼요? 아, 차에서 물이 나와.
의심스럽다. 좀 의심스럽죠. 아, 진짜 우리 편집장이 잘 모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매연 알죠, 매연. 차에서 매연이 나오잖아요. 근데 매연이 그냥 막 나오면 공기가 정말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에는 뭐 이제 경유차에는 DPF, 총매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이제 매연을 화학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좀 순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 화학 작용을 일으킬 때 이제 물 성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쉽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물이 잘 떨어지는 차를 사도 됩니까? 네. 네. 물이 잘 떨어지는 차를 사야 좋은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네, 이제 좌측면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그게 여기도 뒤휀다, 뒷도어, 앞도어, 앞 휀다까지 외부 상태는 솔직히 몇 점 줘도 될 것 같아요. 100점 만점 중에. 98점. 이 점은 뭐에서 깎나요? 아까 살짝 스케치 있던 거. 그럼 제가 한 10점 더 깎을게요. 요거는 외곽한 상태는 다 괜찮은데 여기 필러 부분 있잖아요. 이 필러 부분이 약간 이렇게 조금 노화가 됐어요. 근데 요런 거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페인트칠을 하자. 차에다가. 아,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쿠팡에서 한 3, 4만원 주고 여기 이제 필러 부분이라 그러거든요. 필러 시트지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인트 신박했습니다. 여기 뒷장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좀 어두울 수 있으니까 제가 후레쉬를 좀 키겠습니다. 자, 이제 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가 조금 오래되면 막 가죽이 해지고 찢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요 차량은 어때요? 깔끔하죠. 뒷자리는 사실 사람이 많이 안 타니까 깔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걸 또 봐야 되냐면 이 스피커. 근데 이것도 JBL이라고 이제 명품 좋아하죠? 네. 네, 이제 명품 같은 거 스피커에게 명품인데 이런 게 들어가 있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네,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썬팅지도 이제 루마 썬팅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자리 시트 상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가 제일 많이 해지는데 여기도 대체적으로 깔끔해요. 여기 조금 크랙가 있는 것만 빼면 그쵸?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요 차는 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어요. 전동 시트. 요거 없으면 손으로 해야겠죠? 네, 요거 있으면 정말 편리한 기능인 거고 도어 쪽에는 뭐 크게 뭐 이제 설명드릴 게 없으니까 차 실내 타셔서 내부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죠. 네,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딱 제가 불을 켰는데 이게 어때 보여요? 하늘. 원래는 무슨 색일 것 같아요? 주황색 맞죠. 보통 이런 차들은 이제 주황색 불빛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는 흰색으로 했으면 이제 LED 등으로 바꾼 거예요. 조금이나마 좀 젊으신 분이 탔을 거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시동도 자 추워가지고 좀 이제 예열을 미리 시킨 겁니다. 뭐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엔진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차들은 키를 꽂고 돌리고 해야 되는데 좀 폼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엔진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동 한 번에 부르릉 잘 걸리고 이제 잠시 계기판을 조금 보여드리면 키로수는 125,331km 지금 운행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차를 탔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좋고 나쁨을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가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RPM 란이에요. 좌측이 지금 바가 어디가 있나요? 1하고 0 사이에 있죠. 근데 지금 바가 떨리나요?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죠. 시동을 걸었을 때 막 이제 바가 이렇게 요동치면 이제 미션 부분이나 엔진 계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처음 냉간시 시동이라 그러죠. 추울 때 시동을 걸면 이 바가 1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제 열이 도는 동안 이렇게 돌기 때문에 RPM이 살짝 올라가는 건데 이게 3시간 내에 안 내려오거나 아니면 내려왔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왔다 갔다 거리면 그 차량은 구매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미션에 무조건 문제가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은 지금 그런 것도 없죠. 네, 그런 것도 없고 깔끔합니다. 이제 이걸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사이드 미러. 그렇습니다. 사이드 미러고 지금 운전면허 필기가 합격된 상태라고 했나요? 네. 근데 거기서 이런 거 부품명은 안 가르쳐 주죠? 네. 네, 어쨌든 사이드 미러 지금 전동 사이드 미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 윈도우 자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토 윈도우라고 하는 거고 오토 윈도우 기능은 운전석 쪽에만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뭐 대형 고급차들은 네 좌석 다 오토 윈도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운전석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위쪽에 보셨던 선루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선루프 잘 열리죠? 선루프도 나중에 그 우리 편집장님 차 살 때 저한테 살 건가요?
네. 아, 네. 혹시나 딴 데서 하게 되면 썬루프도 이렇게 열어봤을 때 레일이 좀 걸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거나 이게 너무 늦게 닫히거나 늦게 닫힐 때 특히 늦게 닫힐 때는 이렇게 모터가 불량이거나 레일이 불량이거나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최소 50에서 6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가니까 이런 것도 꼭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 차량은 옵션이 꽤 들어있는 것 같죠, 그렇죠? 앞에 여기 보셔도 하이패스 룸미러거든요. 이제 고속도로 갈 때 하이패스로 안 다니는 차 봤죠? 네, 여기 뒤에다 카드만 꽂아 놓으면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를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몇 채널이 좋을 것 같아요? 2채널이 좋지 않을까요? 왜 좋아요? 2채널이 뭔데요?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우선 채널은 그 말 그대로 채널이 몇 개 있냐. 앞에 보는 거 하나, 뒤에 보는 거 하나. 이렇게 보통 이제 투 채널로 들어가는 거고, 정말 고급 대형, 뭐 제차 같은 거. 그리고 네, 4채널. 네,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부분 보겠습니다. 센터페시아가 어딜까요? 중앙. 오, 맞아요. 센터에 그런 느낌이죠. 근데 보통 저도 그냥 뭐 중앙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럼 또 막 구독자분들이 전문성 없게 중앙부가 뭐냐 하는데 저는 한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앙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센터페시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이게 내비가 안 됐어요. 내비가 안 돼가 후방 카메라도 안 됐는데 제가 고쳤습니다. 돈 주고, 아, 제가 고친 건 아니고 돈 주고 고쳤습니다. 후방 카메라 다 새 걸로, 내비도 새 걸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후방 카메라랑 내비 잘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공조기가 뭐예요, 공조기? 네, 공조기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영상을 보신 특히 어머님 때 분들 똑같이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냥 공조기는 에어컨, 히터를 조종하는 부분을 공조기 부분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오토라고 써있죠? 네. 네, 그럼 프로토 공조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토 공조기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수동으로 어떻게 수동은 어떤 뭐냐고 네이버에 찾아 딱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네, 수동은 요런 거고 네 오토 공조기는 요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프로토 공조기 하긴 좀 애매해요. 다이얼로 돌리니까 프로토 공조기는 그냥 탁탁탁 누르면 그냥 되는 거. 근데 크게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없다. 이렇게 온도 조절하실 수 있고 끄고 추워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공조기를 볼 때. 에어컨을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겨울에는 무조건 뜨슨 바람 아니면 차게 느껴지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 한번 느끼게 해줄 건데 이게 에어컨 찬 바람이랑 그냥 찬 바람이랑 구분이 가요. 지금 엄청 차죠? 엄청 차면 에어컨 찬 바람.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 않으면 가스의 불량이 있거나 가스만 좀 고장이 부족해가지고 시원하지 않은 거면 돈 얼마 안 드는데 이제 뭐 컴프레셔 나가고 아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뭐 컴프레셔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 그냥 그 비싼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가 고장이 나면 이렇게 또 에어컨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또 돈이 한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잘 나오죠. 이렇게 끌러끄고 히터는 뭐 엔진열로 거진 하기 때문에 크게 고장 날 일은 없지만 히터 냄새에서 막 유튜브 많이 봤죠? 꾹꾹한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침수차에 의심이 있다. 지금 차 탔을 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아무 냄새가 안 나죠? 그래도 좀 오래됐으니까 살짝 꿉꿉하긴 해요. 네,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침수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래됐으니까 차가 그래서 조금은 정말 산뜻한 냄새는 아닌데 뭐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즘 차들은 이제 향균 필터가 또 따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좋아요. 근데 그런 냄새만 맡다 요거 맡으면 그냥 일반 히터의 냄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JBL 사운드가 들어간 오디오. 우리 종이 가방님은 2002년 네, 잘 나오죠. 네, 요건 좀 그냥 일반 스피커랑 뭐 JBL 사운드 스피커랑 어떤 게 좀 다른지 아세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 스피커는 잘 들리고요. JBL 그 사운드의 스피커는 좀 더 심장까지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공감이 돼요.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 들려요. 그 좀 쿵쿵대는 노래 들으면 심장이 빵빵 뛰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력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해 100% 됐죠? 또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편집자님도 차 살 때 이 블루투스 기능이 없으면 조금 답답해요. 요즘은 CD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이랑 틱 연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블루투스가 없으면 이제 악스선을 꽂거나
쿠팡에서 이제 블루투스 연결할 수 있는 기계를 사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옵션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만.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열선 시트는 혼자 틀고 계셨어요. 본인이 튼 건가요? 아니. 아, 그렇죠. 기분 나쁠 뻔했네. 근데 어쨌든 열선 시트 지금 틀어놨고 불이 들어오면 정상 작동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션 이런 거 좀 봤는데 막 뭐야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이런 데 동전 올려놓고 동전이 없어가지고 네 동전이 없으니 핸드폰을 올려놔야 되는데 막 달달달달 차가 떨면 그건 엔진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핸드폰 요동도 없죠. 요동도 없이 차 조용한 이게 이제 차 많은 차를 타보시겠지만 조용한 편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게 다 떨린다고 그러면 나쁜 걸까요? 경유차는 휘발유 차보다 엔진 소음이 있기 때문에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휘발유 차량에서 더 정숙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차 체크하는 방법 중에 다 끄고 이걸 이제 미션 물어보라. 미션. 기아 뭐 이제 편하게 기아라 그러죠. 기아 넣는다. 요거를 R에 한번 N에 한번 D에 한번 놨을 때 차가 덜컹이거나 흔들림이 지금 느껴지셨나요? 아니요. 전혀. 진짜 전혀 안 느껴졌죠? 네. 정말 좋은 거 미션 납니다. 왜냐? 미션 수리 했거든요. 차 매입해 봤을 때 미션이 불량이 찍혀가지고 성능 기록부에 미션 돈 주고 고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너무 부드러워. 그렇죠? 진짜로. 공회전이 뭐예요? 안 걸린 채로 회전하는... 오 정말 차를 모르는구나. 그냥 말뜻만 좀 풀었네요. 공 없는 없을 공 막 이런 느낌에서 회전을 시킨다. 달리 그냥 서 있는 차 시동 걸어놓고 악셀 밟는 걸 공회전이라 그래요. 여기 RPM만 보여주시면 차 체크하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리는 겁니다. RPM 이렇게 밟았을 때 지금 RPM 5000, 6000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죠. 네. 근데 차가 떨리는 게 있나요? 아니, 전혀. 뒤에 이제 소리만 이제 마우라 소리만 나는 거지 배기관 소리만 나는 거지 이것도 엔진이나 미션이 안 좋은 차량들은 그냥 공회전을 밟았을 때 차가 두두두두두두 떨려요. 이런 차들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딜러가 확인을 안 해줘도 일반 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차를 구매하실 때 한 번씩 타보시니까. 근데 저희는 저희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니까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모르실 거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뒤에 한번 찍어주세요. 이 뒤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뭘 것 같아요? 워셔액 뿌리는 거. 워셔액을 뿌린다. 어유 진짜 우리 편집자 구독자분들이 아예 찍어주는 사람 뭐 면허도 없다니까 뭐 정말로 뭐 정말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어요. 모른 척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구독자 여러분들 요거가 이제 워셔액 뿌려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명칭은 패들 시프트라고 외우셔야 돼요. 지금 자막에 써야 되니까 패들 시프트. 네 기능은 뭘까요? 또 풀어보세요. 페달을 걸어주는.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오토 차량을 타니까 이제 이걸로 미션 변경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수동으로 달리면서 미션을 변경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통 이제 뭐 람보르기니 이런 뭐 달리는 차들 있잖아요. 뭐 레이싱하는 차들은. 핸들을 꽉 잡고 있어야 되냐, 그렇죠? 그러면 기어를 바꾸려면 손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달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 차는 사실 과하다. 이게 들어가 있기에는 그렇죠? 누가 봐도 막 스포츠카도 아닌데 패들시프트가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고급차에도 패들시프트를 쓰는 순간은 거진 한순간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써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쓸까요? 마치면 천재. 고속도로에서 왜 쓸까 그거를? 빠르니까. 아 귀엽네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딱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모르신 분 더 많을 거예요. 눈 올 때는 그냥 뒤에다가 놓고 달리면 많이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단기어에다 놓고 달리거든요. 미끄러우니까. 그래서 1단, 2단 할 때 이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실 때도 사실 잘 안 써. 좀 차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게 있을까요? 워낙 몰라가지고 물어볼 것도 없다. 어쨌든 이제 여기 쪽 핸들이라고도 하면 안 되지. 스티어링 휠이라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오토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오토에다 맞춰 놓으면 깜깜한데 가면 자동으로 켜주고 이제 밝은데 가면 자동으로 꺼지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없는 차량들은 가끔 고속도로 달리면 막 닌자처럼 라이트 안 켜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 일이 없게끔 오토라이트 맞춰주시고 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초보자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요 버튼 뭐예요? 에어컨 버튼 아니까. 에어컨. 바람이 무슨 나오는 버튼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앞에 아 진짜 저 찍어주세요. 아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도 이거 가르쳐드려야 돼. 우리 와이프도 면허는 땄는데 차 타면서 한 번도 안 만져 이런 거를. 차 막 달리다 보면 아 유리창에 스케치 차죠. 스케치 차죠. 그러면 막 문 열고 오빠 이거 앞에 안 보여 그래서 막 이렇게 닦고 막 그러잖아요. 요거를 누르면 앞에서 바람이 나서 습기를 없애줘요. 그러면 자 요거는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닐까요? 아, 똑같은 버튼을 두 개 왜 넣겠습니까? 앞유리 했으면 뒷유리도 해야죠. 뒷유리도 뒷유리 보면 차들이 다 저렇게 유리에 선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저 선이 뭔지 알아요? 알죠. 와 진짜 우리 모를 수 있죠. 근데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있으니까 저기 열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선이 저기서 바람이 나오기는 조금 해결 안 되니까 그 이제 겨울이니까 눈 올 때도 이걸 눌러 놓으면 다 열선이 돌면서 다 깨끗하게 해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건 뭡니까? 바람 방향 아니 바람 방향. 네. 바람이 좀 돌게 해준다. 요거 이제 요 버튼은 밖에 공기를 차단시켜 주는 거. 안에서만 공기가 돌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거는 밖에서 바람 방향에 쏙 돌아오죠? 이거는 밖에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 버튼은 어느 때 쓰면 좋을까요? 공기청정 그것도 틀린 답변은 아니고 이제 뭐 터널 들어갈 때 밖에 공기가 들어오면 좋지 않으니까 내부순환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세차, 기계 세차 들어갈 때도 내부순환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추우니까 겨울에도 히터의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사실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하게는 필요한 옵션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루프, 뭐 하이패스 룸미러,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오토공조기 그리고 이게 다예요. 정말 알뜰하게 필요한 옵션들만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본넷 개방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누유나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한번 가까이 와주시겠어요? 뭐 보셔서 뭐 잘 어딜 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누유, 뭐 헤드, 오일, 팬, 가스켓 이 정도는 위에서 볼 수 있어가지고 그냥 쉽게 설명하면 여기 보면 세드류 세 부분 있죠. 누유가 있는 차들은 여기 기름때가 젖어 있어요. 젖어 있으면 아 뭔가 누유가 되는구나 하는데 여기 진짜 보세요. 촬영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기 쇠 부분들이 그냥 다 쇠 색깔만 있죠. 네, 뭐 특별한 건 뭐 묻어 있거나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아 누유가 없구나. 이쪽도 이렇게 보면 이제 밑에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밑에도 누유가 없구나. 위에 쪽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상사 대표긴 하지만 제가 카센터 뭐 전문 메카닉만큼 차를 많이 알 것 같아요? 많이 알아요. 왜 모를 것 같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분들만큼 정비기능사의 자격증은 없으니까 항상 그분들한테 받은 게 어떤 거라고요? 검사를 받은 게? 성능기록부를 받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이 성능기록부상 봤을 때 누유도 없고 차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무사고의 성능 올량호 차량이고요. 한 번 더 이 차량 스펙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식이라 했죠? 2008년식 2009년 등록된 차량입니다. 이것도 궁금하죠? 2008년식이면 8년식이지 왜 9년에 등록된 거야? 그렇죠? 네, 이게 8년에 계약하고 2009년에 차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식은 2009년식인 거고 최초 등록일은 2008년에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년, 9년형이고요. 키로수 12만 5천 키로탄 로체 이노베이션 LEX20이에요. 등급이 LEX20 최고급형에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등급 이름에 최고급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옵션도 정말 많은 게 느껴지시죠? 어차피 이 차량은 제가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400만 원 이상에 가는 차량이 우리 편집자분께서 50만 원 내고 해달라 해가지고 380만 원에 저희 구독자분들 드리고요. 원래 수수료 받잖아요. 그렇죠? 30만 원 안 받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 할인해 드린 겁니까? 80만 원 할인 해드리는 겁니다.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80만 원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430만 원대 이 차량은 총 비용 80만 원 할인해드린 거기 때문에 정말로 계약하실까요? 면허가 없구나. 아쉽습니다. 우리 편의점분한테는 못 팔았고요. 면허 있으신 분들 근데 면허 없어도 차는 살 수 있어요.
네, 운행을 못해서 그렇지. 네, 면허 있으신 분들 중에 이 차가 마음에 드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 좌측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싸게 드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일 것 같아요? 연말이잖아요.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올해 차 내년에 가면 가격 좀 떨어지니까 차라리 조금 빨리 해서 팔자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거고, 실제로는 사실 그게 없어요. 이미 천천히 방영돼가지고 뭐 없는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연말인데 내년이면 1년 더 지나는 차가 되는데 좀 싸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반 소비자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심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80만원 과감하게 내고 해서 전국 어디든지 탁송도 가능합니다. 안 오셔도 차를 구매할 수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저희는 인천에 있으니까 멀리 사시는 분들은 오시기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탁송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전국 어디든지 탁송이 다 가능하고요. 아, 차도 어떻게 안 보고 사?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가 카센터 가져가서 하부랑 이런 것도 다 영상 찍어서 꼼꼼하게 제가 지금 점검하는 거 봤잖아요. 뭐 안 되는 게 있었나요? 뭐 안 좋은 게 있었나요? 고쳐야 될 게 눈에 보였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안 오시고 구매하셔도, 비대면으로 구매하셔도 전혀 이상 없는 차들만 저희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믿고 탁송으로 구매하셔도 되시고요. 언제나 저희 영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깨끗한 중고차, 정직한 중고차 판매할 수 있는 페이스모터스 김정훈 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달아주시면 좋은 차들 놓치지 않고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차 얼마 만에 팔릴 것 같아요? 솔직히 안 팔렸으면 제가 면허 따면 사고 싶다. 안 팔리면 면허 따고 사고 싶다. 아쉽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이 올라가고 4시간 안에 팔립니다. 왜냐면 진짜 싸거든요. 싸고 좋잖아요. 4시간 안에 무조건 팔립니다. 빨리 전화 주세요. 이상 필승모터스 김정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